반갑습니다. 4월 2일 특례 고등학교 2학년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난 목요일에 특례 수업을 해보셔서 알겠지만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미리 영상을 제작하고 일단은 중요한 내용들을 영상으로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다만 영상 중간중간에 여러분한테 방금 제가 설명한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지 또는 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퀴즈가 나갈 겁니다. 그리고 그 퀴즈의 결과는 제가 받아볼 수 있고, 그걸 따라서 여러분의 이해 정도를 측정할 수 있고, 그걸 바탕으로 다음 시간에 수업을 재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상을 수동적으로 보시지 마시고, 영상을 보는 중간중간에 질문이 나가니까 그 질문에 잘 답해서 한 시간 동안 수업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많이 틀렸던 문제. 4월 2일에 우리가 어떤 대학교 문제를 봤죠? 네. 건국대 2019년도 문제를 풀었는데, 그 문제를 풀때 우리가 어떤 걸 많이 틀렸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걸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영어를 할 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영어 문법의 기초들을 다루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얼굴을 보고 강의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게 매우 아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료는 다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편하게 들으시되 여러분이 지금까지 영어를 공부하면서 많이 놓쳤던 부분이 될 것이고 이걸 모르기 때문에 영어가 안된 이유가 매우 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매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이 모르는 걸 확인을 많이 했습니다. 자, 천천히 보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개념은 문장의 성분이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문장의 성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문장의 성분이 뭐냐면 문장을 구성하는 요소입니다. 예를 들면 뭐 BTS가 있으면 BTS의 멤버들 여러 명 있겠죠. 저는 잘 모르지만 네, 그런 것처럼 영어라는 문장을 구성하는 요소는 이겁니다. 이거는 지금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다섯 가지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수식어 다섯 가지입니다. 단, 수식어는 일단은 몰라도 좋고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입니다. 그리고 나다 아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생각보다 우리가 많이 모릅니다. 한번 우리말을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글자 크기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는 게 있다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때 나는 주어, 너를이니까 목적어, 사랑한다, 동사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걸 영어로 바꿔볼게요. I, you, love 아닌 거 아시죠? 쉽지만 I love you가 되겠습니다. I love you 되셨죠? 이때 우리는 I를 주어, S라고 표현하고 러브를 V, 유를 O. 즉, S는 뭐죠? 주어, V는 동사, O는 목적어. 자, 이렇게 주어, 동사, 목적어가 문장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중학교 때까지 영어를 잘했던 이유는 문장이 이렇게 짧게 나오는 것이기, 짧게 나오는 이유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어, 동사, 목적어의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우리 나는 너를 사랑한다가 우리 특례 지문은 어떻게 나오냐면 어제 술을 많이 마신 이런 애들 수식어가 나온다는 거죠. 술이 좀 그렇네요. 네. 어제 뭐 밥을 많이 먹은 할게요. 어제 밥을 많이 먹은 나는 즉 나는을 꾸며주는 친구가 나오죠. 서울에서 친구들을 만난 너를 엄청 정말 진짜 사랑한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는 주어, 목적어, 동사 한 문장의 핵심적인 요소를 파악을 하고 얘네들은 꾸며주는 요소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긴 문장이라 할지라도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얘네들을 알수 있다면 우리가 영어를 해석할 때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실까요? 다시 문장에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핵심적인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얘들을 찾아야 된다. 즉, 여러분이 지금부터 특례 문제를 풀 때, 혼자 공부하실 때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제가 요거를 우리 고2 특례의 경우 1시간 수업이기 때문에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요 자료를 공유할 테니까 여러분께서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를 찾는 연습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만 짧게 설명드리면 보어는 뭐냐면요. 여러분 주어, 동사, 목적어는 아실 것 같고요. 보어는 쉽게 말해서 예를 들면 I am a girl이 있으면 이때 I가 주어, am이 동사. A girl을 우리 보어, C라고 합니다. 보어는 무슨 말이냐면요. 보충해 주는 말이라고 합니다. 즉, 이때 girl은 누구죠? I가 곧 girl이 되겠죠. 즉, 얘는 주어를 설명해 주는 말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이걸 우리가 주격 보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케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약 5분 동안 얘기하고 있는데 너무 중요한 겁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얘를 찾고 나면 나머지는 전부 수식어다. 이따 설명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토대로 우리의 문장은, 자, 지금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요. 여러분 첫째, 주어, 동사, 목적, 저거, 보어 찾기의 중요성. 이거를 찾고요. 이거를 토대로 문장은 총몇 형식이냐면 5형식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우리 사람은 다 혈액형이 있습니다. 우리 혈액형이 있는 것처럼 영어의 문장도 종류를 나누니까 다섯 가지가 있더라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 다섯 가지가 주어, 동사의 1형식, 주어, 동사, 보어의 2형식 되셨죠? 주어, 동사, 목적어의 3형식,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의 4형식, 주어, 동사, 목적어, 그다음 목적격 보어의 5형식입니다. 다시 시간상 다 설명 못하지만 관련된 영상을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은 이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아셔야 되는 기본적인 컨셉은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를 찾을 수 있어야 되고 이거를 토대로 문장의 5형식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이제 영어를 보면 문장을 이렇게 나누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 잔소리를 하자면 우리는 지금 영어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 시험을 공부하는 겁니다. 영어로 공부하는 건 자유롭게 영어를 많이 말씀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영어 시험은 틀리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런 관점으로 지금 다시 요두 가지 꼭 정리를 해 놓으시고요. 이걸 토대로 하나 더 가겠습니다. 네. 문장 5형식 자료 토대로 쭉쭉쭉 이거를 다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직접 보셔야 되고요. 이거 토대로 특례 시험 문제는 계속 나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요 기본 틀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영어에서 중요한 건 영어의 절반은 동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네, 동사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일단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동사, 비동사, 조동사, 준동사. 이거 하나하나 너무 중요한 개념입니다. 일반 동사, 비동사, 조동사, 준동사. 지금 제가 설명드릴 때 이것 다 필기하시면서 프린트 드리겠지만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일반 동사의 개념은 뭐냐면 여러분이 눈을 감고 다시 여러분의 사전을 가지고 영어 사전을 가지고 눈을 감고 찍었을 때 잡히는 동사는 다 일반입니다. 그러니까 general 이라 하는 거죠. 모든 동사가 일반 동사입니다. 대부분의 동사는. 자, 그다음 비동사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신 동사겠죠. 비동사에 뭐가 있죠? 그렇죠. 여러분이 잘 아는 am, are, is가 있겠죠. 자, 그다음 준동사는 어떤 게 준동사? 아, 죄송합니다. 조동사는 어떤 거죠? 동사를 도와주는 거죠. can, 뭐, will,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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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들이죠. 자, 그다음 여러분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바로 이 준동사라는 것입니다. 준동사는 따로 설명을 할 텐데 지금 너무 중요한 개념 한 가지 설명드립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개념은 영어에서 한 문장의 동사는 무조건 한 개가 옵니다. 다시 한 문장의 동사는 무조건 한 개가 옵니다. 이거 시험에 항상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나는 좋아한다.
수영하는 것을 at 테스라리나. 네, 나는 테스라리나에서 수영하는 걸 좋아한다. 근데 보시면 이 문장에 I는 주어, 좋아하다는 동사 1번, swim 동사 2번, at 테스라리나는 장소니까 수식어죠. 되셨죠? 나는 테스라리나에서 수영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이거는 문장이 한계입니다. 문장이 한계인 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마침표가 한계입니다. 마침표가 한계인 건 문장이 한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자 문장의 한계인데 동사가 두 개가 나오면 이것은 틀린 문장이 됩니다. 우리 특례 시험 이거 되게 많이 나옵니다. 정말 많이 나오는 거고요. 그때 우리는 준 동사, 동사에 준한다는 거죠. 보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우리는 뭘 써주냐면 swim 앞에 to를 써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르죠? 그렇죠. to 부정사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또는 어떤 개념도 있죠? 동명사라는 것도 있습니다. 또는 분사라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한 번에 설명을 다 못 드리지만 이 개념은 너무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네, 제가 프린트를 드리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문제풀이 할 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동사, 비동사, 조동사, 준동사 이 개념들 예, 다 여러분 제가 프린트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동사는 여러분 특례시험에서 문법이 나오면 무조건 준동사 나옵니다. 다시 특례에서 문법이 나오면 무조건 준동사입니다. 첫 번째가 to 부정사라는 거고요. 이 분사도 100% 나옵니다. 올해도 나올 거고 내년에도 100% 나올 겁니다. 자, 이 분사라는 것은 좀 이따 제가 문법 풀이 설명할 때 하도록 하고요. 자, 동명사 뭐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한 10분 정도 설명을 했는데요. 쉽게 얘기하자면 문장의 주어, 동사, 목적어를 찾을 수 있어야 된다. 이걸 토대로 문장의 몇 형식인지 그 구조가 보여야 된다. 주어, 동사, 목적어, 구어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동사다. 동사는 일반 동사, 비동사, 조동사, 준동사가 있었다. 근데 그 중에서 시험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준동사다. 네, 이렇게 간단히 했지만 요 기본 개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의문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게 설명된 걸 토대로 한번 다시 여러분이 제가 우리 구글 클래스룸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우리 구글 클래스룸에 가시면 네. 우리가 많이 틀린 문제가 있죠? 그러면 7번, 9번 뭐 이렇게 많이 틀렸는데 50번 같은 경우에는 아무도 맞추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아마 시간이 부족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시간이 부족하지 않은 사람도 틀렸다는 건 50번 문제의 특징이 조금 생각을 요구하는 문제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표면적인 독해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수업의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7번 문제가 우리 많이 틀리셨는데요. 7번 문제는 어휘 문제입니다. 이 어휘 문제 틀린 이유는 간단합니다. 매우 매우 간단합니다. renounce라는 단어 뜻을 몰랐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that notion, 그 notion, notion이 우리말로 개념입니다. 자, 그 개념은 was abandoned, abandoned이 버리다, 버려지다. 제가 왜 버려지다라고 했냐면 was abandoned라는 수동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수동태가 뭔지 모르시는 분은 제가 구글 클래스룸에 강의를 올려놓았습니다. EBS 강의인데요. 약 5분, 6분 정도 강의인데 그걸 통해 개념을 잡으셔야 됩니다. 일단은 넘어갈게요. 자, 어휘 문제니까 그 개념은 abandon, abandon은 버리다 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그 개념은 버려졌다 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 개념은 버려졌습니다. as soon as는 뭐뭐 하자마자 됐죠. 그 개념이 was discovered, 발견되자마자 1980년도에 그 개념이 발견되자마자 버려졌다. 즉 abandon과 같은 뜻의 단어를 찾으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네, sustain 유지하다, 지속하다의 의미, establish 확립하다의 의미, highlight 강조하다의 의미, 자, renounce가 give up 포기하다의 뜻이 되겠습니다. give up의 의미 되셨죠? 또는 forsake의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은 특례 영어의 특징은 동의어를 강조합니다. 얘네들 반드시 기억하시고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아마
나중에 확인 평가로 따로 시험을 볼 텐데 5주차가 지나고 그때 여러분들이 이걸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어휘 문제는 간단합니다. 어휘 문제는 시간이 해결한다. 꾸준히, 천천히. 지금 이런 단어가 나왔을 때 여러분이 할 일들은 이 단어의 동의어들을 하나둘 확장시켜 가는 겁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renounce란 단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네, 이제 7번, 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번을 많이 틀린 것은 조금 의외입니다. 9번을 많이 틀린 거는 여러분이 좀더 공부가 필요하다는 얘기인데요. 해석 먼저 해보겠습니다.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은 thought, 생각했습니다. That, ER을. James는 would be hostile. 자, hostile이라는 단어가 뜻이 뭐냐면 적대적인이라는 뜻입니다. 적대적인, 싫어한다는 거죠. To the idea of foreign intervention, 즉, 생각은 생각인데 외국의 개입, 즉 외국의 개입에 대한 생각에 적대적인.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제임스가 외국의 개입에 대해서 적대적이었다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자, 이때 hostile은 적대적이니까 호의적이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3번 unfriendly, unfriendly가 답이 되겠습니다. 1번 hospitable 하면 뜻이 뭐냐면요. 네, 여기 적어놨지만 welcoming의 의미가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은 바로바로 공부하고 외우는 겁니다. 미루는 거 없습니다. 되셨죠? 오케이. 그 다음, neutral은 중립적인. 뜻이 다르죠? 하물며 9번의 1번 hospital은 얘와 반대의 뜻이잖아요. 그러시죠? 답이 안 되는 거알 것이고. 그 다음, unfriendly가 비우호적이라는 뜻은 여러분이 잘알것 같습니다. 그 다음, affectionate는 다정한 의미로 loving, fond, friendly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번과 4번은 같은 뜻이에요. 부정적인 건 지금 3번 하나겠죠. 되셨죠? 이 어휘 문제는 특별히 풀이할 게 없는 게 해석이 어렵지 않은 이상 그 단어를 알면 맞출 수 있고 모르면 틀리는 겁니다. 특히 건대 정도의 수준의 어휘는 우리는 거의 다 맞추셔야 하는 유형의 문제들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러면 잠깐 퀴즈. 아까 뭐라 그랬죠? 자, 문장을 구성하는 거 주어, 동사, 문장의 성분, 목적어, 보어. 그다음에 나머지 수식어가 있었다. 기억하시죠? 문장에는 다섯 가지 형식이 있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영어에서 중요한 게 아까 뭐라고 했죠? 동사가 있었는데, 동사에는, 네, 일반 동사, 그렇죠. 비동사, 준동사, 조동사가 있었다. 이 정도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놓으셔야 하는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many people은 이 문장에 뭘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죠. 얘가 주어가 되겠죠. 그 다음, thought는 뭐가 될까요? 생각하다라는 동사가 되겠죠. 네, 그 다음, that, 이렇게 생각하다라는 이거 전체가 뭐가 되는 거죠? 네, 이거 전체가 이 문장의 목적어가 되는 거죠. object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3 형식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때 that은 접속사인데, 이 안에 또 다른 문장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접속사가 뭔지 모르시면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면 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건대의 문제의 특징이 뭐냐면 지독하게 어려운 걸 준다기보다 우리가 알만한데 헷갈릴 만한 것을 주는 문제의 특성이 있습니다. 이게 2019년도 건대 문제인데 2020년도 문제도 이 수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건 2021년도에도 여전히 그 정도 수준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They have called something. 이거는 콜과 관련된 수거를 묻는 문제입니다. 수거는 동사하고 전체사가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는 뒤를 봐주세요. Thorough investigation. Thorough 하면 이거는 철저한, 즉 철저한 조사. 사고. 그러니까 그들은 사고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뭐 했다? 네, call for가 뜻이 뭐냐면 뭐뭇을 요구하다입니다. 그러니까 답이 되겠죠. 이걸 많이 틀리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헷갈렸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뜻을 제가 정리해 놨거든요. call to.
그들은 사고에 대한 정확한 철저한 조사를 큰 소리로 말했다. 어색하죠? 그들은 사고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정차했다? 멈췄다? 좀 이상하고요. 그 다음, call over은 누구를 불러 모으다는 뜻입니다. 다시 어휘라든지 수거 관련된 그것은 아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공부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자기만의 예문을 만드는 겁니다. I called for 뭘까요? a new car. 나는 새로운 차를 요구했습니다. To my daddy. 뭐 이런 식의 문장을 쓸 수 있겠죠. 여러분만의 문장을 만들어 보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번 기회에 간단합니다. 콜과 관련된 것들을 정리하시는 겁니다. 제가 학습 자료에 기초가 되는 자 기초 수거를 클래스 카드에 탑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테스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또한 네. He takes his father. 그는 그의 아빠를 뭐 할까요? 아빠라고 할 수 있는 거 뭐 닮는 것밖에 더 있을까요? 넓은 이마를 닮았다라는 거죠. 아 죄송합니다. Grandfather는 할아버지, 할아버지를 닮았다. 그래서 take after, 닮다라는 수거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이거는 resemble과 같은 뜻이 되겠죠. 나머지 take by는 뭐뭐를 잡다.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take somebody by surprise, 즉 누군가를 잡았는데 놀라움으로 잡으니까 깜짝 놀라게 하다. 또는 take on new step. 어떤 일을 떠맡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take over은 어떤 일을 인수인계하다, 넘겨준다라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가장 좋은 건 여러분만의 예문을 만드시는 것. 다시 여러분만의 예문을 직접 만들어 보시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사실 이렇게 우리가 틀릴 문제는 아니었거든요. 자, 그 다음에 21번 문제입니다. 21번도 8명 중에 2명밖에 맞추지 못한 문제인데요.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자, 이런 빈칸 문제인데요. 이런 빈칸 문제는 결국 핵심어가 빈칸이 됩니다. 즉, 중요한 소재 또는 주제가 빈칸이 됩니다. 단, 특례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참 슬픈 얘기인데요. 특례 문제는 일반적인 한국에서의 뭐 모의고사라든지 수능에서 요구하는 것보다는 약간 문제의 질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그럴 수 있는데요. 일단 정확한 해석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The potential benefits. 자, 잠재적인 benefits는 뜻이 뭐죠? 네, 이익이나 이점이 되겠죠? 잠재적인 이익입니다. Close, 매우 가깝고. 그 다음에 enduring relationship. enduring relationship 하면 뭐 지속적인 관계가 되겠습니다. 즉, 매우 가까우면서도 지속적인 관계. 누구랑? 멘토의. 자, 보겠습니다. 잠재적 이익인데 여기 이 멘토와 함께 이거 자체가 지금 뭐로 볼 수 있겠죠? 얘를 꾸며주는 거죠. 됐나요? 그럼 주어는 이겁니다. The potential benefits가 주어가 되는 겁니다. 다시 제가 주어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는 특례 문제는 여기에 뭘 주냐면요. are가 아니라 is를 주는 겁니다. 왜일까요? 이 문장의 주어는 다시 말하지만 지금 제가 노란 거 한 것은 아까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수식어 중에 수식어거든요. 실제로는 얘는 꾸며주는 겁니다. 그래서 문장은 이겁니다. 잠재적 이점이 복수이기 때문에 R가 된다는 거죠. 뭐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특례가 이런 유형의 문제를 되게 자주 냅니다. 자, 그래서 잠재적 이점은 입니다. 그러니까 해석을 다시 해보면 가까우면서도 지속적인 관계, 누구랑? 멘토. 멘토와 지속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은 are suggested, 제한됩니다. 누구에 의해서? research, 연구에 의해서 제한되는데요. 그 연구는 나타냅니다. 뭘 나타냈냐? dead야를 나타내는데 children and adolescents, 자, 어린이라든지 청소년들, 그 다음 후부터 요 관계 대명사도 보여야 되겠죠. 자, who feel a sense of connection with a supportive adult.
요 부분도 여러분 이 관계 대명사라는 것이 보여야 되고 요것도 다음에 한번 정리를 할 텐데 핵심은 이겁니다. 자, I, 나, 청소년인데 어떤 느낌을 가지냐면 연결, 뭐라고 할까요? 연결된 유대감을 가지는 거죠. 자신을 지지하는 성인과의 유대감을 가지는 아이들은 그러니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어른하고 유대감을 가진 아이는 인게이지인 어디에 속하게 되냐면 더 적은 건강의 위협의 행동을 가지게 된다. 이게 이거의 주제문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멘토하고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가지는 장점은 뭐냐면 연구의 결과에 따르는데 어른하고 친밀한 관계를 가지는 애들은 결국 헬스 리스크 비헤이비어 즉 건강의 위협이 낮아지는 거죠. 즉 건전한 멘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건강의 위험이 낮아진다는 것과 뭐 병에 걸릴 확률이 낮아진다는 것이 이 글의 주제겠죠. 그 다음 이것도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For example이 나왔다라는 건 이 글의 주제에 따른 예시가 되겠죠. 예를 들면 study, 즉 연구는 consistently, 지속적으로 find, 알게 됩니다. 발견하게 됩니다. used, 젊은이들인데요. who show, 나타냅니다. health adjustment, 그렇습니다. 연구 결과는 지속적으로 나타내는데 건강에 있어서 조절을 해야 되는 이 젊은이들은 어디에서? environmental adversity. adversity란 단어를 모르면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는데 이것이 고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적인 고난을 있는 근데 거기에서 건강을 조절하는 그러니까 health adjustment라는 것은 건강을 잘 관리하는 걸 의미하는 거겠죠. 무슨 말이냐면 자 연구 결과는 지속적으로 나타내는데 that이야 use 얘가 이 글의 주어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후부터 여기까지가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절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봅시다. 환경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건강을 잘 조율하는 청소년들은 아티스트에서 구별됩니다. By the reliable presence, 즉 신뢰할 만한 존재가 있는 경우 또는 적어도 한 명의 돌봐준 어른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아이들은 구별된다. 즉 건강이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맥락상 환경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라는 것이 와야 되기 때문에 despite 뭐뭐에도 불구하고라는 것. 그래서 정답은 4번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자, 정리하자면 문장이 되게 깁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어쩌고저쩌고 되게 문장이 길어진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이런 구조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the potential benefit이 주어라는 걸 알고 자, 잠재적 이익은 이렇게 제한된다. 근데 그 연구 결과는 뭐냐면 어린이들, 근데 어떤 어린이들, 자기를 지지하는 어른이 있는 어린이들은 건강의 위험이, 즉 건강이 안 좋아질 확률이 떨어진다는 거죠. 이게 주제죠. 되셨죠? 자, 그리고 이 주제에 대한 예문으로서 그래서 연구 결과를 나타내는데 환경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건강을 잘 조절하는 사람들, 이걸 얘네들은 구별된다. 어떻게 구별되냐면 신뢰할 만한 어른이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므로 정답이 4번이 된다고 알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게 그렇게 좋은 문제가 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데 구멍을 뚫었다기보다 환경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약간 지엽적인 내용이 나오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우리가 해석을 통해서 찾을 수 있는 문제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문제는 이 글의 주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것 그리고 이 주제가 어떻게 예문으로 구현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네, 21번까지 하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